줌바 댄스가 온다의 저자 권미래 작가입니다. 어제 그 매니에르 용어 설명과 어떤 건지 간략하게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 메리에르의 극복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네, 영상을 켰습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종 모양 아시죠? 알람 설정, 종 모양 가장 위쪽에 진동으로 된종 모양 그거 누르시면은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에르의 관리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일단은 그 완치보다는 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꾸준한 그 관리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과 이제 그 평형감각 기르기 전정 재활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극복법은 어지럼증이나 그리고 그거 증상들이 있을 때 한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할 경우에 이제 대부분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먼저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호전이 더디거나 또 다시 어지럼증이 재발할 경우가 있어서 혼자서도 어디서나 할수 있는 전정 재활 운동법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째 어디서나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머리나 몸을 또 의식적으로 움직여서 손의 전정 기능, 즉 이제 균형감각과 평형감각을 길러주고 이제 어지럼증을 해소해줍니다. 이제 어지럼증이 많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일상생활 불가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꾸준히 실천하면서 몸이 스스로 어지럼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응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지금 알려드린 대로만 꾸준히 실천하시고 반복학습하시면 분명히 완치가 되는 증상이라고 하니까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메니에르 극복법, 이제 운동 처방법. 처방으로는요, 이제 해결하는 법첫 번째는 이제 공이 집에 있으면 좋은데 공이 없어서 일단 귤로 네,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제 공이든 귤이든 이 둥근 상태면 가장 좋고요. 이제 공이라면 이제 귤. 귤로 이제 가벼운 공을 들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30cm가량 위로 이렇게 띄웁니다. 던져서 띄우고 잡고 이제 던진 손으로 이제 받는데요. 이제 시선은 계속 귤을 향하시면 돼요. 시선은 계속 귤에다 고정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쪽 손으로도, 이제 왼손, 오른손 번갈아가면서 1분가량 정도 반복을 해줍니다. 이제 고개가 너무 이렇게 상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주시고 눈을 잠깐 감아요. 눈을 감은 채로 20초간 이제 방금 했던 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방금 내가 했던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귤을 들었다 던졌다 놨다 던졌다 놨다 하는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네, 앞에 공이 있다고 상상을 하시면서 아까 했던 거 있죠. 앞에 이제 눈앞에 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상상하면서 두뇌 회전을 활발하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평형감각과 균형감각도 함께 기를 수 있게 요거를 손에 자극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손에를 자극해서 메니에르를 또 이제 그 극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없어도. 귤로 던져도 무방하다는 점 숙지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에 두 번째로는 책상 위에 물건을 놓고 앉아요. 이제 휴지, 티슈 있죠? 티슈 받침대도 좋고, 이거는 이제 볼펜 꽂이인데, 요런, 요 정도 크기, 너무 크지 않게 물건을 놓고 앉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책상 중앙에다 두고요. 이제 가슴,
내 몸통 사이에 중앙에 놓고 눈의 초점을 여기 물건에다가 맞춥니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고개가 너무 떨궈지지 않는 거리에서 맞춰주시고요. 시야에서 물건이 흐려질 때까지, 이 물건이 흐려질 때까지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보세요. 시선을 정면으로 향해주시고, 흐려질 때까지 돌렸다가 다시 중앙으로 오고, 이제 반대쪽. 돌렸다가 다시 원위치 천천히 해주세요. 이때 물건에서 이제 시선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딱 오고, 이제 물건 쪽으로 시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고개를 떨궈서 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면을 보면서 고개 향하는 측면으로 돌렸다가 다시 돌리고, 네, 원위치. 반복 1분 정도 상하, 좌우, 이제 아래 위로, 위로도 반복해 주시고, 아래로도 반복해 주시고, 위로도 상하, 그리고 아까 했던 좌우, 요거를 1분가량씩 반복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또 방금 전 상황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눈 감고 이제 물건이 다시 눈을 감아도 여기 앞에 똑같이 있다고 상상을 하고 눈을 감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면서 시선은 물건 쪽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눈을 감고도 이제 이 방금 이 상황을 상상을 이제 또렷하게 하시는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손을 자극해서 아까 그귤 던졌던 동작과 같은 원리로 같은 효과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상상력도 아주 많이 자극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 다리를 일자로 모으고 팔자를 끼면서 걷는 동작을 할 건데요. 시선이 아래로 떨궈지지 않도록 이제 천천히 좀그 기존에 걷는 동작보다는 좀 천천히 걸어주세요. 시선을 두발 걷고 나서 좌, 두발 걷고 나서 우측으로 옮기고 다시 돌아가줍니다. 두발 걷고 좌측으로 가는 상태에서 두발 걷고 난 다음에 다시 우측으로 돌려주시고 좌측으로 한 상태에서 두번 걷고 다시 좌측으로 시선 떨궈지지 않도록 상하 좌우로 이렇게 3m씩 이렇게 5m씩 세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동작에서 주의사항은요. 이제 팔짱을 낀 채로 좌우로 이제 고개를 돌리면서 상하로 꾸덕여 주는 거. 그리고 걸음 속도는 보통 걸음걸이보다 조금 느리게 한 보통 속도의 절반가량으로 하고 걸어주시면 되고요. 두 걸음 걸을 때마다 고개를 이제 좌측으로 옮겼던 고개를 다시 두 걸음 걷고 우측, 그리고 두 걸음 걷고 상, 그리고 두 걸음 걷고 하. 이렇게 상하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너무 많이 떨궈지지 않도록 또 고개가 너무 많이 떨궈지면 어지럼증이 이제 많이 심해지실 수가 있으니까요. 조이하셔서 고개 움직이는 정도는 이제 45도 정도가 적당해요. 이제 우리가 90도를 기점으로 봤을 때 90도의 반 정도가 45도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만 이제 심하게 떨궈지지 않게 5m가량 3회를 왕복하면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제 위세 가지를 방금 세 가지 동작을 이제 쭉 했잖아요. 이제 귤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던졌다 내렸다 하는 거랑 이제 물체를 이제 가운데에 놓고 이제 좌우 상하로 연습하는 거, 그리고 방금 했던 걸으면서 팔짱을 낀 채로 다리를 또 일자로 모으고 일자로 꼭 모아주셔야 됩니다. 복부이 너무 벌어지면 안 되시고요. 그거를 반복을 아침 저녁으로 이제 하루 2회씩만 하시면 이제 5분 정도 될것 같아요. 그걸 다 하면은 한번할때 5분, 빨리 하면 5분에서 10분 정도. 처음에는 조금 숙지하기가 조금 이제 버벅거릴 수 있으니 이제 10분 정도 여유롭게 잡으시고요. 하루에 20분만 나를 위해서 이제 스트레칭 한다. 전정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다가 많이 어지러우시면 잠시 멈췄다가 안정을 또 취하고 다시 하면 되니까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자 그리고 이 네 가지 증상이 만약에 있으시면요, 꼭 이제 그 많이 심각할 경우에는 병원 가셔서 정밀 검진을 받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첫 번째로 사물이 두 개로 보일 때는 이제 반드시 또 그 바로 정밀 검진을 받으러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멀미랑 구토가 굉장히 심하다 할 경우에도 바로 병원을 가시는 게 좋고, 그 오지럼증이 계속 지속되면서 똑바로 이제 걷는 것조차 힘들다 할 때도 무조건 병원을 가시고, 이제 팔다리에 이제 이유 없이 또 힘이 빠지거나 이제 일상 자체에 또 활력이 너무 내가 느끼는 게 맞아요. 내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좀 몸이 이상한데? 라고 느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뭐든 이제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는 게 가장 좋지만, 이미 제가 뭐 매니에르에 걸렸어요 라고 해도 너무 심하게 받으시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또 우리 제가 가르치는 티칭하고 있는 회원님이 이제 매니에르라는 이제 처음 보는 들어보는 증상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덕분에 저도 이제 이틀 동안 밤새며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이제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신기하고, 이제 그분의 고충이 좀 이해가 되면서 조금 이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또 케어를 해드려야겠다고 제가 또 많이 느꼈던 하루였네요. 자, 유익하셨다면 항상 이제 아래 댓글로 응원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